능력과 인품이 인정되면 되지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고령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청도에는 연세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홍재영 후보는 이 나이에 도전하면서 신발끈을 다시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경륜과 능력과 인품이 출중한 홍재영 후보가 다시 청주 상당구에서 당선된다면 우리 청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 청주와 함께 여러분들과 손잡고 새로운 청주 상당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민주통합당의 대표로서 우리 홍재영 후보가 청주시 상당구에 당선된다면 청주시 상당구에 너무나 많은 해결할 문제들을 민주통합당의 대표로서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청주 시민의 후보로, 청주 시민의 힘으로 홍재영 후보를 사선 국회의원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MB 정권은 세종시 백지화 하려고 했습니다. 오송 첨단 의료 복합단지 약속했는데 대구와 분산시켰습니다. 암센터 분원과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사례를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충북에 약속했던 이러한 약속을 다 백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도민을 한마디로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청도민을 무시한 이러한 약속 취소 하는 새누리당 후보는 여기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송이 유력하던 국립암센터 분원 부인 매직까지 완료하고 설계비까지 책정된 오송의 줄기세포연구센터 새누리당이 이것도 대구로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주를 무시하고 충북을 무시한 새누리당에게 요번에 여러분께서 4.11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 충북의 산업단지들은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4.11 총선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국립암센터 분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홍재영 후보와 함께, 오세재 후보와 함께, 노영민 후보와 함께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유치해서 충북을 살만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홍재영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